이 큰애하고 언니하고는 원래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둘이가 서로가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비슷해요. 근데 엄청, 성격이 비슷한 건 본인들 문제고, 사주상의 상극이기 때문에 큰애는 커갈수록 본인하고 성향이 안 맞고,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를 지금 이 나이 때면 벗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아니, 근데 너무 이렇게 막 가족처럼 이렇게 막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안 따라주니까 애들이 놀러 가는 것도 아니, 그렇고. 지금 이 나이에 부모님들하고 누가 놀러 가? 좀더 있어야지. 애들이 조금 여자친구들 아니, 생기고, 여자친구도 없거든, 아니까 그러니까 또. 생기고, 어? 생기고, 조금 가정을 가지고 이래야지. 지금 한참 지네들끼리, 지네들, 뭐, 원래 다니. 아닌데 그 주위에 보면 남자들이 그런 거 많이 있긴 있대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막 갑자기 그래버리니까 근데 그게 애들이. 무슨 무속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런 적인 건가? 그게 무슨 무속적으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남자애들이고, 그래서 그렇죠. 아, 그리고 큰애랑은 저랑 안 왜? 맞아요, 원래. 아, 작은 애랑 어때요? 작은 애랑은 그나마 좀 낫고. 근데 엄마도 좀 고집이 있고, 고집이. 애들도 고집이 있고, 저 아빠도 고집이 있고, 이 아빠로 보면 원래 가족이 화합하고 화목한 사주가 있는 가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나는 이 가족이 나중에라도 뭐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걸로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신랑하고 좀 사이가 많이 안 좋았고 한참 전에 맨날 이혼만 생각을 했긴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예 그런 생각이 없긴 지금은 한. 이별 수도 없고요. 옛날에 많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 2년 전. 그러니까 그 정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부간의 문제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애들이 이제 막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그냥 그런 게 그렇게 지내고 싶은데 그런 게좀안 돼서 왜 자꾸 멀어지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20년 동안 이런 걸로 정보를 어, 처음 왜? 아, 그래요? 해봤어요. 그럼 어떤 걸로 점을 봐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러는지. 얘네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 뭐 그냥 이렇게 막 대화를 잘안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저 나이대가 여자애들도 아니고 조금 그럴 때이지 않나요? 그럴 때긴 그럴 때인데 너무 막 저기니까 이번에도 어디 좀 가자 그랬더니 용돈 준다 그래도 막 같이 안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남자애들이니까. 그래도 막 이제 뭐 이렇게 뭐 신랑 원래 이제 신랑하고 옛날부터 많이 싸웠거든요.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라서 그런 건지 가족 간에 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것좀 그렇고. 글쎄요, 저는 아, 이런 걸로 좀안 보나?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가족 회의 하시고. 전 봐드릴 게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네네.